오늘 이슈는 박렌시아가 석조전 음악회 이름 없는 진료입니다. 박렌시아가 루이 병통? 유명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살짝 바꾼 이 대담하면서 겁 없는 단어들, 바로 병무청이 이병 대상자를 위한 신상 검사복을 공개한 건데요. 검사복은 지역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글쎄, 올해 공개된 검사복들이 명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독특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대요. 먼저 서울 검사복부터 시작합니다. 스프링 시즌에 딱 맞는 크롬 옐로우 컬러를 사용해서 입는 순간 모던하고 큐티하게 만들어준대요. 다음은 경남 지역 검사복인데요. 아티스틱한 느낌의 상의가 사이키델릭하고 지오메트릭한 느낌을 줘서 대담한 하이패션으로 재탄생한 스타일입니다. 대전 검사복은 쿨한 멘톨 캔들이 연상시키는 프레시한 디자인으로 딱 입는 순간 성심당 튀김소보로 버금가는 대전의 명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충북과 강원 등 전국 모든 병무청에서 이렇게 재치있는 설명을 입힌 검사복을 출시해서 입영 대상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2000년생들의 맞춤 병렌시아가 신상들, 병무청에서 준비한 명품 검사복으로 병역 검사 받아본 건 어떨까요? 날도 풀리고 벚꽃도 피는데 클래식한 문화생활 어때요? 이번 달 27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덕수궁에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석조전 음악회가 열린대요. 1930년대 발간된 잡지 동광에 실린 글을 보면요, 한국 최초의 피아니스트 김영환 씨가 석조전에서 고종 황제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음악회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됐는데요. 당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던 시대적 특징을 살려서 회차마다 각 나라의 음악을 소개할 예정이랍니다. 음악회는 무료고요. 덕수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공연 일주일 전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딱 90명만 신청받습니다. 1, 2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치열하다고 하니까 광클 준비하세요. 음악회뿐만 아니라 미리 신청만 하면 덕수궁 전광 내부를 해설과 함께 무료로 관람하실 수도 있어요. 함께 신청 고고! 댓글로 신청 링크 걸어둘게요. 병원에서 내 차례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죠. 홍길동님 막 이렇게요. 근데 내 이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유명한 사람들이랑 이름 똑같으면 아, 좀 시선 집중되고 부담스럽잖아요. 가끔은 무슨 년생 맞으시죠? 이렇게 나이 확인 사살도 합니다.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더 꺼릴 수도 있는데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이름 없는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나 은행에서 번호표 받는 것처럼 접수할 때 A0001 같은 보유번호를 받고요. 진료, 검사, 수납, 예약까지 당일 외래를 모두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진료실 안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니까 모르는 사람들 많은 데에서 공개적으로 이름 불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동명이인이랑 헷갈리는 일도 사라지고요. 환자를 위한 작은 배려 훈훈하네요. 여러분 벌써 3월 마지막 주예요. 진짜 봄이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는 또 만나요. 안녕.